안소희. 그들은 저를 겁주고 싶어 했어요. 뇌체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인물 안소희. 1979년생. 글쓰기를 좋아해 문예창작학과에 들어갔다. 예술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직업 정치인이 됐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삶의 경로가 꺾였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4학년에 제적당한 뒤 야학으로 갔다. 가까운 동네 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싸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기지 확장을 찬성하는 군 출신 의원의 재선을 막아보자며 사람들이 바위 앞에 달걀을 들고 섰다. 동네 사람이니 안소희가 나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터무니없는 말 속에 담긴 간절함과 믿음을 거절하지 못했다. 총선에선 떨어졌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파주시 의원에 당선됐다. 정치인으로서 늘 가장 약한 사람 곁에 서고자 했었다. 첫 당선 후 내리 3번 시의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의정활동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도 선정됐다. 체록자 박희정. 때 2019년 여름. 장소 경기도 파주시 해리의 한 카페.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된 세계. 초선 의원으로 일하던 어느 날 국가 전복을 도모한 종북 세력의 혐의가 씌워졌다. 소위 비밀 조직 아로에 해합에 참여했고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추억이 어린 편지와 사진과 메모가 혐의의 증거로 둔갑했다.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년 6개월형을 받았고 2017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안소희 역시 오랜 재판 끝에 2020년 5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안소희는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고통에 빠져있다. 조사시설 서울시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네, 두 차례고 의원 사무실까지니까 세 번이죠. 세 군데. 그럼요, 나죠. 새벽 5시였는데 새벽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잖아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경찰입니다. 조사를 나왔다고 해요. 의심 없이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남편은 노동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기 직장도 못 찾은 사람이고 상대가 경찰이라고 하니 혹시 동네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압수수색 왔다고 해요.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상식적인 거니까 무슨 혐의로 우리 집에 압수수색 왔는지 영장도 봐야 하고 당장 우리를 보호해줄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저희는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상식과 경험이 있었어요. 변호인이 오는 걸 확인한 뒤에는 열어줬죠. 그랬더니 진짜로 국정원 직원들이 한 50여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50명이라고 한 건데 불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질서정연하게 마을 바깥쪽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남편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현관문 열고 나가서 바깥을 내려다보니까 저희 집이 그때 2층인가 그랬는데 나가서 복도 현관 있는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까만 차량, 스타렉스처럼 완전히 썬팅이 까맣게 된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이 군데군데 엄청 많이 보이고 또 경찰 병력도 막 보이고 아침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들 통학버스 차량도 들어오고 출근하는 차량도 나가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다 뒤엉켜가지고는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 와중에 놀란 건 언론사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긴급 압수수색하러 온 거였을 텐데 그 아침에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이런 방송사들이 어떻게 저희 집 앞에 올 수 있냐는 거죠.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이거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언론사들이 카메라 들고 현관으로 막 들어오길래 다 막았어요. 언론사들까지 있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이 뭔가 그림을 만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그 분위기가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공권역에 남아 돌아서 그렇게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저택이라서 수색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19평의 임대 아파트거든요. 방 두 개에 거실 하나 있는 그 작은 집에 장정들이 들이닥치니 하실 일도 없죠. 멀뚱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지위가 좀 높은 사람도 왔어요. 그 사람도 할 일이 없으니까 식탁에 다리 꼬고 앉아서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요. 금방 끝나요. 아이, 우리가 물 사다 먹어야지. 여기 거 피해주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웃어가면서. 남편이 노동운동하면서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서 읽어요. 편지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사진이며 필름도 증거라고 가져갔어요. 우리 부부의 사생활이 그들한테는 간첩 혐의를 찾는 도구로만 이용되는 거예요. 국정원 조사 받을 때도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그게 국가보안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기승전결이 없어요. 심지어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글을 막 읽어줘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대충 그 글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북에 있는 지도자나 아니면 북의 어떠한 사상? 북이 이런 성과들을 좋다고 말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앞에 두고 그걸 막 읽어요. 감정까지 넣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서 그 앞에서 왜 읽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거기까지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이요. 기가 막혀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요? 예전 안기부 시절이 아니잖아요. 국정원 가서 신문 절차 확인하고 나니까 차를 타러 오래요. 국정원 출입 통제실을 지나서 나가니까 좁은 길인데 앞에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약간 그랜저처럼 돼 있는 큰 차가 다 까맣게 썬팅이 되어 있고 탔는데 타자마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만 뒤에 탈 거잖아요. 운전사는 당연히 앞에 타고 나를 데리고 온 수사관도 앞에 타니까 딱 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뒷자리가 다 막혀 있어요. 차 안에 막이 있어요. 뒤에 여기 뒷유리도 다 까맣게 덮여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 차를 탔는데 그러고서는 차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요. 이게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 금방 요 앞으로 갑니다. 하는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들은 정말 국정원이나 그들은 뭐라고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범법자를 후송하는 차량도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나를 태운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마음이 편히 있겠어요? 아무것도 미리 고지해 주지 않았어요. 정말 그 정도라는 거죠, 수준이.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그 이후에도 정말 떠오르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진짜 어떻게든 밖을 보고 싶으니까 모든 신경이 몸으로 집중해요. 지금 좌측으로 움직이는지 우측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거기서요 공포를 느꼈어요. 만약 제가 진짜 죄인이었다면 조사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저는 그들이 나를 해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신경이 우측, 좌측, 차 움직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속으로 셌어요. 숫자를, 시간을. 어느 정도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잊으려고. 아니, 그런 심리는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거나 이런 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극도로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 저는 그런 상태에서 막 조그만 틈새로 들어오는 불빛이라도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한참을 가다가 차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내리니까 건물 한 채 있고 주변이 다 산인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다 푸르른. 다행히 밤도 아니었어서. 근데 낮인데도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새소리 하나 안 들리는. 사방팔방 둘러보는데 다 산이에요. 저 골짜기 같은 산에는 있었던 거죠. 저 안에, 그냥 산 안에. 나무로 다 둘러싸인. 거기에 딱 건물 하나. 더 웃긴 건 거기까지 끌고 왔으면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세상에, 건물에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형광색으로 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암전되면 이렇게 형광으로 길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비상구처럼. 두 사람 정도가 저를 붙잡고 계단까지 올라서 가더라고요. 복도를 가는데도 전체가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그 줄만 보고 갔어요. 한참 갔는데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거기 방 안이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굉장히 높은데 이런 테이블 하나에 다 닫혀 있었죠. 흰 벽에 까만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까만색이더라고요. 까만 블라인드. 아무것도 없고 책상에 책상 한두 개 정도 있고 거기 와서 처음으로 불빛을 보고 앉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와서 수사할게요 하더니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도 6번은 받았나? 그 다음에 갈 때부터는요, 불 다 켜서 있더라고요. 그랬던 거죠. 처음에 저를 겁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을 때는 복도도 블라인드가 열려 있더라고요. 환하게. 예전에 대공분실은 블라인드 없이 그냥 창문 자체를 까만 페인트로 다 칠해놨었대요. 노무현 정권 때 그게 너무 반인권적이라고 해서 창문을 다 투명으로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일부러 까만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은 거였어요. 압수됐던 물품 중에 돌려받은 건 없죠. 근데 지금은 뭘 가져갔는지 상관없어요. 다 소중했던 것들인데 뭘 가져갔든 이미 그것들은 저한테 죽은 거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제 소중한 것들을 다 더럽혀놨거든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시 나한테 온다고 해서 그 의미를 내가 다시 가질 수도 없어요. 절대 복구되지 않아요.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너희들 손으로 다 폐기 처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만들었던 추억이 그 시간 이후로는 없죠. 제가 문학 전공이라 연필로 메모하거나 습작하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일기 같은 거, 나의 감정을 쓰는 것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뭔가 남기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모으는 습관이 없어지고 뭐 하나 남겨도 다 버려요.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정치인이라서 이런저런 관련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래도 보려고 하지 저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제가 썼던 메모까지 다 가져가서 그걸로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냥 메모장에다가 산이 가고 싶으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등산이라고 하면 산악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7년. 7년 동안 재판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이어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언젠가 압수수색을 또 하는 거 아니야? 내 혐의를 찾아내서 없으면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드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야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저를 검열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공격했던 그들의 기준, 잘못된 폭력적 기준에 맞춰 제가 자꾸 저를 검열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릴만한 게 있나 없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목소리는 영화감독 김일란이었습니다. 이 녹음은 서울시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5층 12번 신문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